크지만 그래도 잘 먹네요. 자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알량윤장입니다. 오늘은 수리남 프로필 먹이 붙임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. 그 이전에 개구리가 돼가면서 육지로 올라와 있는 애들 또 한번 보여드리려고 찍어봤어요. 애들이 이렇게 다 타이밍이 똑같지가 않아요. 그래서 풍면 번식이 이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. 애들을 다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도 있는데 몇 마리는 울칭이, 몇 마리는 프로그램, 몇 마리는 먹이 붙임, 몇 마리는 그냥 일반 풍면 관리를 너무 다양하게 해야 돼요. 일단은 먹이 붙임도 넘어가 볼게요. 먹이 준비 중입니다. 먹이는 오늘도 틸라피아고요. 수리남은 프로그램 뭐 사료로도 추경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제 기준으로는 제가 권장드리기로는 수리남은 생먹이 위주로 먹이시는 걸 권장드려요. 물론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생먹이는 아니지만 원형을 가진 먹이요. 풍년풀을 먹였을 때 가스참으로 인한 폐사가 제 기준으로 많았는데 남들은 은근히 잘 키우고 있기는 해요. 일단 이거는 좀 큰일을 먹이고 작은 애들 거는 이렇게 떨어놨죠. 일단은 풍년풀 먹이랑 같이 한번 영양제를 넣어볼게요. 일단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틸라피아에는 지금 뼈가 없는 먹이기 때문에 칼슘제를 조금 타주는 게 좋습니다. 칼슘제, 비타민제 타줄 거고요. 오늘은 특별히 또 어린애들이니까 곤충가루도 같이 타줄 거예요. 자, 곤충가루는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저는 주로 이거 JIF 거 로버스트 파우더를 사용하는 편입니다. 입자가 너무 고와서 제가 쓰기엔 편하더라고요. 입자 고운 거 보세요. 보통 두드러미 가루 사면은 입자가 거친 제품들이 많은데 이건 한번 써봤는데 입자가 고와서 이렇게 좀 첨가용으로 많이 쓰긴 합니다. 좀 많이 넣은 감이 있긴 한데 괜찮습니다. 그래서 조금 비벼주고 이제 바로 또 피딩에 들어가 볼게요. 자, 오늘은 이제 또 먹이 붙임해 줄 수리남 애들인데요. 이거 빵에서 먹이 붙임을 해볼게요. 처음 먹는 애들입니다. 참고로 뭐 바로 먹어주네요. 얘가 아직 꼬리가 달린 얘라 막 모공이 엄청 활발하진 않았나 보다. 조금 급했네요 얘는. 한번 시켜볼까? 꼬리가 완전히 들어간 얘로 시키니까 되게 반응이 빠르네요. 네, 제가 또 한 가지 실수한 게 틸라피아를 너무 크게 썰었다. 애기들을 너무 제가 과대평가했네요. 얘들 딱 얼굴 보면서 썰었어야 되는데 얘들 안 보면서 썰으니까 조금 크게 썰었네요. 얘들 먹기 좀 힘들어하는 감이 있어 보이는데 근데 또 해외에서 수리남은 프로 추경하는 거 보면은 다들 엄청 큰 먹이 먹이긴 해요. 일단 그래도 첫 피딩이니까 조금만 더 작게 잘게 잘랐을게요. 자, 다음 개체를 바로 한번 먹여보자고요. 그래도 틸라피아가 다 잘 먹어주니까 좋네요. 하고 여러분들 이거 틸라피아 구하기 힘드실까봐 방문 입양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틸라피아 한 2개월 정도 먹을 양을 서비스로 드릴 거예요. 수리남은 프로 입양 시에요. 하니까 뭐 수리남은 프로 입양하실 때는 방문 입양으로 오셔서 알량장에 틸라피아를 요청을 하세요. 그러면 제가 한동안 먹을 양 드릴 거예요. 아직 꼬리가 들어갔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조금 소극적인 면이 있긴 해요. 그래도 뭐 이렇게 갖다 대주면 이렇게 먹이 반응이 다들 좋긴 합니다. 꼬리가 아직 살짝씩 남아있잖아요. 이거 아마 얘들 3일 정도 있다가 먹이면은 훨씬 잘 먹일 거예요. 3일 뒤에는 귀뚜라미 먹일 거고요. 그 이후에는 팩맨푸드도 먹일 거예요. 왜냐면은 다양한 먹이를 먹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먹여도 잘 키울 수 있게 또 샵으로 가는 애들도 있을 테니까 샵에서 뭘 먹여도 추경이 쉽게끔 할 예정이고요. 꼬리가 이렇게 완전히 들어간 애들은 먹성이 바로 나오네요. 카메라를 이렇게 좀 줌해서 찍을까?
이게 화질이 좀 이렇게 줌해서 찍으면 너무 안 예쁘게 나와서 이렇게 줌을 안 하고 찍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이게 더 보기 나으실 것 같긴 하네요. 꼬리가 덜 들어갔어도 아 먹어주네요 다행히. 아이고 이거 카메라 잡기가 너무 힘들다. 자 먹었으면 들어가고 크지만 그래도 잘 먹네요. 수리남들이 여러분들이 되게 연약하고 그런 여린여린 분인 줄 아시는데 뭐 야생에서 어릴 때 곤충을 많이 먹는 것도 사실이긴 하나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큰 먹이 먹고 삽니다. 아 얘는 꼬리가 너무 많이 남아서 아 먹이를 아예 안 먹을 수도 있겠는데 얘는 일단 작은 걸로 한번 어깨에도 먹어볼게요. 이게 안 먹을 것 같이 해도 다 먹습니다. 왜냐요? 제가 먹이거든요. 아 그래도 다들 잘 먹어주긴 하네요. 다행입니다. 잘 먹어주네요. 아 귀여운 것 봐. 이 정도 화질로 찍는 게 낫겠네요. 여러분들이 보기에 보시기에 먹어볼까? 보세요. 이렇게 꼬리가 들어가 있는 얘들은 이렇게 뭐 부침 과정에 필요 없이 그냥 덥석덥석 먹습니다. 이래야 이쁘지. 얘는 너무 큰 거 먹였나? 오래 걸리네. 생기는데 들어가. 자 일단은 제가 먹이 부침 모든 개체들 다 찍을 순 없잖아요. 왜냐하면 영상이 엄청 길어질 텐데 여러분 너무 심심할 거 아니야. 영상 지루해질 거 아니야. 얘까지만 마지막으로 찍고 영상 마쳐볼게요. 자, 일단 이 수리남 프록들은 국내 최초로 번식된 애들이고 한 마리당 12만원에 분양 예정입니다.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방문이량이 시에는 애들 먹이는 지금 먹이고 있는 이 틸라피아를 조금 드릴 테니까 가능한 방문입양으로 데려가세요. 방문입양해서 먹이값도 고르면 좋잖아요. 그리고 이 틸라피아는 어디서 사냐, 인터넷에 그냥 틸라피아 치시면 나와요. 횟감용 틸라피아 엄청 싸요. 팩맨푸드보다 더 싼 먹이에요 이게. 그래서 이거 먹이시면 되고요. 뭐 팩맨푸드나 귀뚜라미 이런 것도 먹이시는 분이 많으세요. 귀뚜라미도 어릴 때는 괜찮은 먹이고요. 받아먹네. 틸라피아 같은 경우에는 하고 팩맨푸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긴장드리진 않는데 남들은 잘 쓰시더라고요. 아 얘 꼬리가 남아있는 얘랑 뭐 길게 남아있진 않았죠. 그래도 먹이 부침이 조금 필요했는데 아우 초점 안 잡히는 거 봐. 초점도 안 잡아놓고 혼자 떠들고 있었네요. 아무튼 뭐 잘 먹어주네요. 아우 먹이 부침 얘가 제일 오래 걸렸던 것 같아. 딴 애들은 다 10초 15초 걸렸는데 얘 혼자 한 30초 걸린 것 같은데 한 40초? 1분? 아 얘는 되게 안 먹네. 일단은 다른 개체들도 다 한번 먹여보고 지금 온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. 원래 축양장에서 꺼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먹이 반응이 안 나올 수는 있으니까 일단 한번 또 따뜻하게 해주고 먹이를 먹이러 가야겠네요. 자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고요. 아 우리 진짜 귀여운 수리남 좀 정밀하게 보여드릴게요. 이쁘죠 진짜로. 우리 이렇게 이쁜 수리남 한 마리 12만원에 국내 최초 번식 개체 데려가십시오. 자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뿅. 애들 안 보여드리면 섭해서 부모 개체들 급하게 틸라피아 먹는 모습 찍어봤고요. 아 브라질 국민들도 몇 마리 먹이는 거 보여드리고 진짜로 영상 맞춰볼게요. 제가 가장 아끼는 브라질 백맨 1호입니다. 이번에 번식한 애들 중에서요. 먹성은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. 아까 애들은 먹이 부침 중이니까 첫 피딩이니까 태어나서 개구리가 돼서 조금 먹이 반응이 적었던 건 어쩔 수가 없고 이렇게 일반적인 팽매는 먹성이 이렇게 좋아하죠. 그리고 틸라피아 자체가 워낙에 반응이 좋은 먹이에요. 얘들은 지금 분양 중인 노라인 팽매 현상입니다. 얘가 암컷. 아휴 입 부러지겠다. 아주 다들 잘 먹어주니까 팽매는 그게 매력이죠. 잘 먹어주는 거. 자 여기 애들은 이미 다 삼켰네요. 일단은 영상은 진짜로 맞춰볼게요. 감사합니다. 알량농장이었습니다.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뿅!